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때 당시에 소형 SUV 중에 가장 빨랐던 차량, SUV 차량을 한 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투싼 IX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 투싼 IX 차량은 이때 당시에 동급 SUV 차량 중 가장 빠른 출력을 보여주었는데요. 184마력에 40 토크를 보여준 차량이었고 가속력 또한 아주 우수했습니다. 더군다나 연비도 15.4km로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줌으로써 소형 SUV 중에서 빠르고 연비 좋은 차량 중에 속해 있는 차량이었어요. 자, 이 차량은 투싼 IX 1륜 VGT LX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9년 10월 등록, 2010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1만 6천km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에는 미세누이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볼트 체결 부위만 교환이 된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능, 미세누이 없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실 텐데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장 부분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전면부 컨디션을 확인해 보실 텐데 지금 밋밋한 현대마크를 이렇게 사제 엠블럼 튜닝을 해놓은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부는 백화현상 없고 안개 등 범퍼 라인까지 크게 손상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의 투싼 IX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휠 컨디션은 정말 작은 생활 흠집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리피터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측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측면 부분. 자, 이쪽에 작은 문콕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도장면 벗겨지진 않았지만 작은 문콕 한 군데 확인됐고 썬팅지 색발에 먹고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휠 컨디션도 아주 좋고 휠에 있는 엠블럼도 지금 사제로 교환을 해놨습니다. 이 차량의 휠은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후방 감지기 카메라 부착이 되어 있고 현대 마크를 굉장히 좀 싫어하셨나봐요. 전체적으로 엠블럼을 교체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쪽 썬팅지도 기포현상 전혀 없고 후면부 컨디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트렁크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유압도 지금 잘 살아있고 트렁크 수납 공간을 확인하실 텐데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차량이고 12V 단자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에는 약간의 짐을 실었던 흔적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트렁크, 네, 커튼, 수동 커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각종 709와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는 전혀 사용을 안 하셨네요. 네, 스페어 타이어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방향도 컨디션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휠부터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작은 문콕 확인됩니다. 다른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작은 문콕, 한 문콕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연식이 좀 오래되면 이 하단부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를 한 부분들이 이 하얗게 색 바라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은 그러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운전석 휠까지. 네, 대체적으로 한 문콕 두세 개 정도 지금 확인이 된 컨디션이었고요. 특별히 다른 부분은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실내 시트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열 시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벌집 매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은
연식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10대4 폴딩도 지금 가능하고 폴딩 시에도 상당히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차량도 패밀리카로 사용 가능하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도어트림 쪽도 보시면 도어트림 뭐 약간의 사용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장 부분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개방감이 좋도록 구비가 되어 있어요. 1열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열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운전석 시트 주름 정도만 가 있고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시트 컨디션 주름을 제외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구비가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트 컨디션까지 보셨는데 실내 바로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네, 투싼 IX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일반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 들어가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아, 촉촉하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이얼식에도 시동도 굉장히 잘 걸리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RPM 대역대도 적정 RPM 대역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116,59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오토 라이트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뭐 계기판 밝기 조절, 아래에는 풋브레이크 형식의 브레이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스티어링 쪽도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커버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신 흔적이 확인되고요. 이 안쪽에도 컨디션은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커버를 사용하셔서 안쪽에는 사용감이 적어요. 자, 이쪽 핸들에는 음성인식 버튼,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컨트롤 등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현대 엠블럼을 싹 지워버리셨어요. 자, 투싼 IX 이렇게 지금 사용하신 실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장 부분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천장 부분 선루프 작동도 지금 이상 없이 잘 열리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SUV 차종 같은 경우는 이런 선루프 입구 없구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차체도 높은 데다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으면 약간 좀 갑갑한데 있으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SUV 차종들은 거의 파노라마 선루프를 대부분 추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쪽부터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요. 두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커버를 사용하신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약간의 지금 고정시키면서 스티커를 붙인 흔적이 지금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손상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자,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제가 터치를 해보면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틀란 지도가 지금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제가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 후 제가 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터치도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르게 잘 작동되고, 3D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이상 없이 작동되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추적도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CD 사용 가능하시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오디오, 나이가 좀 드시면서 네, 오디오 우퍼 사운드도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VDC 차체 제어 버튼, 경사로 저속 주행 버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볼륨 쪽, 요쪽 하이그로시 포인트 쪽에는 실 기스들이 지금 확인은 되네요. 아래쪽 내려오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에어컨 히터 모두 잘 작동됩니다. 트립 모니터 출력도 잘 되고 있어요. 1열에는 열선 시트 모두 구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과 억스 USB 단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 쪽 컨디션을 한번 보시면 컵홀더, 기어 노브, 콘솔 박스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 이쪽 양옆에는 리어 열선과 프론트 열선 기능들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션 변속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방금 실주행을 맞추긴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출력도 역시나 잘 치고 나가고 미션 변속도 굉장히 잘 된 차량이었어요. 자, 이렇게 옵션까지 확인해 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오늘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의 투싼 IX 이륜 VGT LX 2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9년 10월 등록, 2010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키로수가 상당히 짧은 11만 키로대를 보여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은 있지만 하부에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성능 또한 아주 좋고 제가 실주행을 해봤을 때도 그냥 바로 운행만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이었습니다. 이 차량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740만원에 준비하였고요. 오셔서 실주행도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저와 함께 차량 꼼꼼히 살펴보셔도 되시고 학송거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